중색 몸으로 악기를 만드는 남자 두깝스입니다. 자, 노래를 잘 하려면 크게 세 가지 틀이 있어야 돼요. 성대는 잘 늘어나고 잘 좁혀야 되고 코흡은 멀리 일정하게 뱉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 세 가지 틀을 아주 쉽게, 아 나는 머리 아픈 거 딱실색이야 하시는 분들이나 제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밸런스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잡아보실 수 있게 따라하기만 하면 발성의 밸런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세 가지 일상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발성을 공부할 때 엄청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아 이상하게 뭐 하품을 좀 뭐 한다든지 막 자빠지기 전이나 신나는 노래 들었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쫙 시원하게 음을 올리고 막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노래방에서 야 오늘 노래 존나 잘 돼 했던 날, 그런 날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고 연습만 하려고 하면은 안 나 그 느낌이 막 미칠 것 같고 답답하고 돌아버리겠고 막 하다가 막 유튜브 검색해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딱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것 같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상에서 써먹을 만한 노래 감각이 여러 가지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오늘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상에서 성대를 좁히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보다 말할 때는 성대를 잘 써요. 그냥 신음소리만 생각해봐도 누가 등을 몰래 꼬집어가지고 아플 때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엄청 고음이고 소리도 이뻐요. 아! 근데 이게 노래를 할 때는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여성적인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자가 여자처럼 말하는 느낌, 그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100이면 100, 뭔가 이렇게 코맹맹이처럼 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호흡을 좁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러면 너무 코맹맹인데 노래를 어떻게 하냐 하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결과만 생각해요. 대체 왜 우리가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는 걸 따라하면 소리가 코맹맹이가 되는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혀가 좀 올라가서 입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호흡이 코로 들어가게 되면서 비강에서 호흡이 깎여가지고 여기 뼈는 큰데 그 안에 찰덩어리들이 가득가득해서 길이 좁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일로 호흡이 가면은 좁으니까 막 비집고 나오면서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호흡을 강하게 만드는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같이 말할 때 느낌이 딱 성대가 기도를 좁혀주는 느낌이다. 이거 이상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연습 합쳐서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일상에서 성대를 늘리는 느낌입니다. 자, 바로 산꼭대기에서 야호를 할 때 느낌이에요. 대부분이 야호 할 때는 목 하나도 안 아프게 큰 소리를 되게 자연스럽게 냅니다. 그때가 성대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일단 산꼭대기인 것처럼 야호 한번 해보세요. 야호 최대한 멀리. 야, 아니면은 우리 집에 아파트 14층인데 1층에 친구가 있어. 친구한테 야 너 가방 놓고 갔어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뭔가 늘어나는 게, 그쵸? 이게 성대를 늘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보셨으면은 이제 느낌은 똑같이 야호 최대한 멀리 보낼 건데 소리만 좀 작게 내보는 거야. 야호 이때, 지금 이때! 야호! 이때가 성대가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자, 목이 안 아플 정도로 멀리 소리를 보낼 때, 이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대를 쭉쭉 늘리고 있게 돼요. 정확히는 성대에 영향을 주는 길들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좁았던 게 늘어나니까 관이 좁아지면서 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만들어져요. 멀리 있는 친구를 아주 작은 소리를 부를 때 이 느낌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상에서 우리가 호흡을 뱉는 느낌입니다. 자, 일상에서 호흡을 뱉는 느낌은 남자들은 군대에서 충성! 할 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기준! 하고 기합을 넣을 때입니다.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여러분이 태권도장에 갔다고 생각하고 태권! 하고 기합을 넣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자, 어떤 힘이 있는 소리죠? 일단 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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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정도 반복하시고 이거를 천천히 이어서 기합을 넣으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배에 올리고 배에 손을 올려놓고 태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퉁퉁퉁퉁 들어가실 거예요. 이걸 점점 천천히 이어서 기압은 넣는데 배를 세게 할 때랑 비슷하게 안으로 툭툭 들어가게 만들어 보세요. 이 느낌까지 기억하셨으면 이제 합쳐서 연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시려면은 준비를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자, 호흡 다음에 성대의 순서니까요. 일단 태권 태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압으로 태권 태권
태권 하는데 발음을 여성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두 개가 충분히 익숙해지면 이제는 아주 멀리 있는 친구를 작게 부르는 느낌으로 여성스럽게 태권 태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느낌이 다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다면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잘 따라해보시면은 지금보다는 소리가 훨씬 틀이 있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면은 입술을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모아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이 좌우로는 벌어지지 않고 위아래로만 잡아놓은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위아래밖에 없다, 좌우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연습해보세요. 말씀드린 세 가지에 입모양까지 잡아주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 이상으로 노래가 잘 되실 겁니다. 와, 진짜 이게 되네 하실 분들이 벌써부터 엄청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다른 영상들도 최종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연습해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노래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VIP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하실 수 있고 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질 정도로 자세한 설명과 획기적인 연습 방법들, 그에 대한 시연 영상, 그걸로 실제 레슨을 하는 영상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요.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